강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처음 온 데가 아니라 가을에 온 적이 있어요. 여름에 자작나무 숲은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또 왔습니다. 지금 1시에요. 막국수를 먹던지 뭐 점심 먹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의자에 야구공으로 신발을 신겨놔가지고 의자 끄는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의자를 뺄 수 있네요. 자작 막국수. 막국수 하나 주문했어요. 막국수가 나왔는데 고소한 콩가루 냄새가 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자작나무숲 휴무일입니다. 여기도 주 5일째여가지고 주말을 피해서 월요일 화요일이 휴무예요. 진짜 귀엽다 포즈. 남자애라고 귀엽지 않게 서있네. 냄새. 편안한 길로 이렇게 가다가 좀 있으면 살짝 오르막길 있다가 또 조금 더 가면 산길 나오거든요. 이제 저 앞에 다리를 건너가면 산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 흙냄새 진하네요. 여기서 시원한 거 한잔하고 가야 되겠네요. 매점에서 오미자 한잔합니다. 상쾌하다. 한 개 3,000원.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예쁘다, 나무 걸어두니까. 자작나무 숲에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푸르다. 너무너무 푸르고 너무너무 싱그러워요. 길게 쭉 뻗은 하얀 나무. 초록과 하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합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숲이 너무 예뻐. 신비스럽죠? 참으로 좋습니다. 자작나무 음막. 사과 젤리? 사과 젤리도 있네. 콜라겐의 황태자. 황태 껍질 부가? 이건 얼마예요? 황태 껍질 부가? 예, 그 만 원입니다. 네. 먹어볼까? 마드릴까요? 네. 생 연어장 덮밥.